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가 관리 회계 그 이제 교재는 예, 397쪽입니다. 그 1번부터 8번까지죠. 예, 그 1번부터 예, 한번 보세요. 예, 8번까지 맞죠, 그죠? 8문제, 그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8문제 나왔는데. 그 해마다 8문제 나옵니다. 원가 이 부분에서 8문제. 그러니까 전체 40문제 중에서 20%죠, 그죠? 8문제 예, 나오는데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나왔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한번 딱 버리고 막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죠? 네. 아,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원가의 추정. 원가의 추정에 하면, 우리가 고저점법하고 학습곡선 있잖아, 그죠? 이건 학습곡선의 문제입니다. 예, 원가 추정에서 우리는 고저점법, 학습곡선, 뭐, 회기분석법, 삼포도법 등등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고저점법 이거 위주로 나왔어요. 시험에 한 6문제쯤 나왔죠. 한 6번 정도. 그 학습곡선이 한번 나오고 요번 두 번째 나왔죠. 근데 자꾸 이제 이 수준이 자꾸 말하면 이제 회계학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기분이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원가는 사실 회계 원리합니다. 원가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회계 원리하고 원가 회계 합친 게 회계학입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을 갖다가 예를 들어 회계학이라 해야 되지. 시험 과목 회계 원리 해놓고 나서 원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좀 모순입니다. 잘못됐죠, 그죠? 네. 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계 원리와 원가 회계. 그 합친 걸 회계학이라 하는데, 우리 시험은 회계 원리라 하면서 원가도 나오니까 좀 잘못됐잖아, 그죠? 실제 시험 과목이 회계학입니다. 우리 시험 과목 중급 회계고, 또 범위가 또 그래 나오고, 아무튼 뭐. 자, 일단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걸 제가 학습곡선을 여러분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난 분들은 조금 또 잊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가 한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10시간이 소요된다. 10시간이 걸린다. 막좀 많이 할까요? 아, 그걸 합시다. 막. 10시간 할게요. 한 100시간 해버릴까? 100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뭐 하나 큰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하나 큰거 하나 만드는데, 100시간이 소요된다. 그 학습 곡선이 80%다. 이제 말하면, 요게 이제 주어지는 자료거든요. 기본 주어지는. 한개 만드는데 100시간이 소요된다. 학습 능률은 80%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입니다. 두 개. 다음, 세 개가 아니고, 항상 배수로 가야 되니까, 네 개. 또 다음 배수로 몇 개죠? 여덟 개. 다음, 16개. 32개 형식입니다. 알겠죠? 이게 분석, 우리가 기본 방법이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잖아. 그죠? 뭐 여기 80%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80시간 걸리겠죠? 그죠? 80시간. 그렇죠? 다음에 이것도 80%니까 8, 8이 64, 64시간 걸리잖아. 여기에 또 80%니까, 그죠? 너무 많이,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100시간에서 80%면 80시간. 여기도 80%면 64시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요게 이제 한개 기준이거든요. 두 개니까 몇 시간이죠?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얼마? 160시간. 요거는 또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256시간, 요렇게 자료를 만들,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묻는 게 뭐냐 하면은, 한 개를 더 만드는데, 몇 시간이 더 걸리느냐, 이런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그렇죠. 하나 만드는 데는 100시간인데, 두개 만들 때는 160시간 걸린다. 원래는 200시간 걸려야 되는데, 60시간 더 추가되니까 160시간 걸리잖아.
이게 이제 묻는 답이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만약 이렇게 물어요. 3개를 더 만들면은, 요게 차이 3개잖아. 3개를 더 만든다면은 몇 시간 더 걸리겠냐 하면은 여기에서 요래 봐야 돼. 요렇게 가야 되니까. 몇 시간? 156시간. 이렇게. 요게 묻는 질문입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거 이제 학습 능률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해하셨으니까 자,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뭐 타일 시공업체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죠? 호텔 객실 하나에 타일 시공을 하는데, 한 개 객실에 그 타일을 시공하는데 20시간 걸린답니다. 20시간. 그죠? 걸리고 학습률이 90%다. 여기 주어졌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일단은 아, 여기 문제 여기 주어졌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부숴볼게 보세요. 다음 단계 몇 개? 그럼 똑같이 두 개, 그 다음 몇 개? 네 개, 그 다음 몇 개? 여덟 개 가져오죠, 이렇게. 그럼 20에서 90은 그 다음 18시간이잖아, 그죠? 여기서 또 90하니까 얼마? 16.2죠. 여기도 90하면 얼마죠? 14.58, 맞습니까? 그거는 6, 9, 54, 2, 50, 14.58 맞냐, 그죠? 이렇게, 응? 2, 58. 여기 또 하네, 그죠? 16.2. 이거 90% 하니까, 9, 1, 9, 6, 9, 9, 1, 9, 6, 9, 5, 14.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요래 하니까 36시간. 그죠? 요래 곱하니까 얼마? 4일은 상위 64.8시간이잖아. 그죠? 요래 또 곱하니까 얼마죠? 8일 하니까 11664.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맞는 것 같네. 자. 그런데, 문제를 너무, 출제하는 사람이 너무, 이건 틀리도록 만들어놨거든. 왜냐면,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왜냐면, 그거 보면, 일곱 개 객실을 하잖아. 여기 일곱 개잖아. 여기 일곱 개잖아. 그래서 항상 묻는 말이, 한 개, 세 개, 일곱 개를 묻는데,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에도 보통, 여기까지 보내, 보통 한 세 개 정도.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알겠죠? 그, 일곱 개 더 맞는다면 몇 시간 더 그러면 20시간에서 요래 가야 되니까. 그죠? 그 얼마? 96.64시간 더 걸린다. 요, 빼면 되잖아. 답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놨죠. 그죠? 아, 이 문제 어렵다. 그죠? 일단 작년에 나왔던 문제 부숴볼게요. 1번 일단 어렵다. 2번 2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그죠. 요 T계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바로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죠. 제조원가 요절하잖아. 그래서 또 있네 그죠. 또 제품계죠.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해서, 여기서 보세요. 팔면 매출이잖아, 그죠? 매출인데, 매출이 주어졌죠? 얼마? 11만 5천 원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익이잖아. 원가에 이익을 플러스 판다, 이 말이죠, 그죠? 이익이 주어졌잖아. 주어졌고, 매출 이익률이 40%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40%니까, 이게 4만 6천 원이잖아. 여기 40%라니까. 그럼 요거는, 요거 더한 게 요거 나오니까, 그죠? 여기 6만, 15, 5천에서 빼니까 6만 9천 원이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6만 9천 원 나왔다. 아, 6만 9천 원이다. 그죠? 예,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 주어진 거니까. 다음에, 재료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자료를 이제 보세요. 지금 뭐, 요거 구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문제. 제조 간접비 한번 구해봐라. 이기잖아. 그래서 주어진 거 볼게요. 기초 제공품은 8,000원이고, 기말 제공은 7,200원이고, 이따가 있죠. 또, 기초 제품은 2,400원이고, 기말 제품은 21,000원이다. 일단은,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그, 여기 얼마? 예? 여기 9만 원이잖아.
그 맛을 빼니까, 그죠? 요거 빼니까 69,600원 나왔다, 그죠? 여기 요거잖아. 그죠, 그죠. 네. 그러면 또 주어진 거 볼게요. 제로. 제로는 기초가 4,000원이고, 매입이 22,000원이죠. 그러면은 26,000원에 5,000원 빼보면 28,000원이잖아. 그죠? 노무비는? 예, 그 다음에, 요 제조가 노무비, 여기 없잖아요. 요건 없고, 여기서 문제 보세요. 제조가 발생한 직영 노무비 50%다 그랬죠. 여기 50%, 여기 50% 그랬죠. 여기 50%. 50%. 요 금액이 50%다 이랬죠. 요걸 X죠. 0.5X 되잖아.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 자, 보세요. 예, 이거 더하면, 그죠? 1.5X는 요거. 요걸 합니까? 여기 얼마죠? 76,800원. 요거. 28,800원. 빼버리니까, 그죠? 48,000원 나오네. 그 X는 이거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3. 32,000원. 딱 떨어지죠, 그죠? 예. 답은 32,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X가 지금 32,000원, 여기 32,000원이잖아. 여기 50% 요거니까, 여기 50%가 얼마? 16,000원이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요 문제는 요거 갈로켓 문제니까, 그냥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쉬운 것도 아니고 보통이다. 그죠? 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이거는, 전부와 직접, 즉, 변동의 차이다, 그죠? 그럼, 이거 알잖아.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은 차의 이익이다, 그죠? 여기 주어졌죠? 얼마? 30만 원이다. 주어졌고. 고정제조간접비가 100만 원 나와있네. 곱하기. 생산량이 5천 개다, 그죠? 5천 개. 지금 문제가, 5,000개인데,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거잖아. X. 이거는 바로 대입하면 되죠. 그죠? 예. 딱 나옵니다. 그죠? 이걸 대입하면 되니까. 식만 채워놓으면 딱 나오죠. 이거는 좀 쉽다. 그죠? 4번. 예, 4번 문제는, 요 문제도, 요, 똑같은 모양, 숫자만 약간 다른데,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예. 보세요. 직접 제로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 기초 제공품 나오죠. 그리고 실제 발생이고, 요거는 기말이다, 그죠? 이게 얼마냐? 2,500원. 2,500원이고, 15,000원이고, 3,000원이죠. 노무비가 2,800원이고, 그리고 18,000원이죠. 그리고 3,800원이다, 그죠? 그 다음, 간접비가 이리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그랬죠. 그죠? 제조 간접비는, 이거 제조 간접비는 요걸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어요. 여기 얼마 나와 있죠? 거기 보면 4,000원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예, 기초 제공품이 말하면은, 요, 제조 간접비, 요걸 기준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래 나와 있는 실제와 기말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렇게 놓으니까, 요게 지금, 여기서 요렇게, 요거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50% 늘어난 거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래갖다 계산 잘 못하지만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한번 해보면은, 1.5배잖아, 요거. 그죠? 그, 요, 1.5배다, 예, 곱하기, 그죠? 요것도 1.5배, 요것도 1.5배 되죠? 요 비율이 1,400원 늘어났잖아. 50% 늘어났죠? 요것도 맞아요. 1.5배 해보면 얼마? 27,000원 나오죠? 요 1.5배 하면 얼마 나오죠? 5,700원 나오죠? 요렇게.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기초는 요거잖아. 더하면 얼마? 2,500원 하고 가니까 9,500원이죠. 실제는 요거 더하니까 15,000원, 18,000원, 6만원이고.
그 다음에 말 더하니까 얼마죠? 3,300원이니까 12,500원 해야 되죠. 이렇게. 그죠? 맞죠? 네,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보세요. 지금 제조원가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조원가라 하는 것은 요거잖아, 그죠? 제조원가. 여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단기제조비용이죠, 그죠? 기초제공품이 이거잖아, 9,500원이고, 기말이 이거잖아, 12,500원이고, 단기비용이 6만원 들어갔잖아. 이렇게. 그죠? 그, 기초, 기말, 단기잖아. 더하고 빼면 요거 나오죠. 65,500원 빠지면 57,500원. 정답. 그죠? 4번 답. 요게 똑같은 문제. 숫자만 약간 달랐죠. 그죠? 요게 나왔습니다. 그, 요 문제는 그런, 쉽진 않죠. 그죠? 보통 문제다. 다음에 5번을 보면은 차이 분석입니다. 차이 분석. 노후비 차이. 자, 우리가 차이 분석하면은, 그죠? 가수가 임신했다. 이랬잖아. 임신. 요게 시간 차이잖아. 그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그죠? 그 여기 임률 차이, 시간 차이인데, 여기 우리가 자, 시간.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이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건 뭐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렇죠? 곱하기. 예, 이거는 시간. 이거는 뭐 임률. 실표, 실표잖아. 실제 표준. 그, 여기서 지금 문제가, 여기 지금 임률 차이, 예, 12만 9천, 여기 12만 9천은 불리한 차이고, 여기 시간 차이가 능률 차이잖아, 그죠? 16만은 유리한 차이다.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표준 임률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물었잖아. 이렇게. 문제가. 그럼 주어진 거 볼게요. 표준 시간 주어졌네, 그죠? 9천 시간 주어졌고, 예, 9천 시간 주어졌고, 실제 시간 주어졌죠? 8,600 시간, 여기 주어졌네. 그럼 답 나오잖아, 여기. 나오죠, 그죠? 바로. 예. 그럼 여기 얼마? 400원이네? 요 400대를 합의, 400대 되죠. 그 답이 400이죠. 그죠? 정답 400. 요거는 쉽네. 쉽다, 그죠? 차이 분석이고, 6번. 어떤 분은 쉽다 하니까, 아, 나는 어려운데, 이런 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알겠죠?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입문과정, 그 다음에 뭐 기본서과정, 문제풀이가 쭉 이제 쭉 해오면서 꾸준하게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기초입니다. 그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뭐 쉽다, 보통이다 하는 거지, 뭐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죠. 그죠? 이제 시작했다면은. 예, 그건 이제 그래 아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 다음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5천 단위 생산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4천 단위를 기존 거래처에 5배는 판매할 수 있다. 지금 기존 거래처에 우리 4천 단위를 갖다 하고 있는데, 2,500단위를 주문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2,500단위를 주문받았다, 그죠? 받았을 때, 그러면은 기존 거리 우리가 다 생산 못 하잖아. 그죠? 우리가 5,000단위를 생산하고 있는데, 5,000단위 보세요. 우리가 5,000단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기존 거래처에 4,000단위를 한다면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1,000단위잖아, 1,000. 그죠? 5천 개, 한도가 5천 개니까, 캐파가, 그죠? 그런데 요 주문을 갖다가, 요 주문을 갖다가 2,500개 주문 받았으니까, 그러면 2,500개 만들어주려 하면 여기서 빼야 되잖아. 기존 거래처럼 줄여야 되죠. 1,500개 줄여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하죠? 기회비용. 그러면 최소 단위 판매가 얼마고 물어봤잖아.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예, 4천 단위 우리가 판다면은, 우리, 그 박스를 보세요. 변동 단가가 얼마죠? 제로비, 노후비, 변동까지, 변동 판매까지 하니까, 350이네. 그죠? 350. 예. 그 350이다, 그죠? 350인데,
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가. 판매할 수 있는 거는 2,500개를 주문하잖아, 그죠? 단가가 350원씩이니까, 단가가.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나 오죠? 예. 87만 5천 원 나오겠네. 그죠? 예. 그렇죠? 맞네. 요게 판매가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 기회비용. 조금 전에 우리 1,500개 기존 거래처 줄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기존 거래처 줄인다면은 기존 거래처 우리가 한 개에 500원씩 판매하니까 한 개에 500원씩 판매하는데 원가가 350원이니까 이게 150원씩 이익 했었잖아. 요 이익을 못 보잖아. 요게 기회비용이죠. 그죠? 얼마? 22만 5천 원이다. 1,500개를 못 파니까 기존 거래처 줄여야 되니까 그때 봤던 이익이 500원씩 팔고 있었으니까 요 500원에 파는데 원가가 변동 원가가 350원이니까 150만 이익 못 보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얼마가 되죠? 11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지금 개수가 모두 몇 개? 2,500개잖아. 그러면은 최하 단가가 얼마? 440원 되겠죠. 그죠? 요게 최소 판매 가격이 440원에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야, 어렵죠. 그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예, 의사결정 문제. 예, 다음에, 8번, 이제 마지막 문제는 평균법이죠. 그죠? 초당 원말말.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그죠? 일단은, 완성도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한번 대입해 볼게요. 모든 원가는 공정하게 균등 발생한다 그랬네. 그러면은 초, 보죠. 기초, 제로비와, 예, 지금 기말 정 완성도 물었습니다. 그죠? 기초, 제로비와 2만 5천 원, 예, 하고, 그 다음에, 전화금은 4만 원에 있네. 여기 4만 원이잖아. 그죠? 제로비와 가공비가 플러스 단기 10년 파트너하고 9만 원에 하니까 26만 원이죠. 그죠? 26만 원. 곱하기 해서 완성 수량. 완성 수량이 몇 개죠? 완성 수량은 900개네. 근데 플러스 기말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퍼센트 물어봤죠. 완성도. 일단 엑셀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요게 기말인데, 기말 나오잖아. 기말인데, 지금 기말 보세요. 기말 그러면 여기 안 주어있잖아. 그죠? 이걸, 요게 또, 문제를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못 풀잖아. 그 요걸 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기초, 기말. 그죠? 우리가, 이 제조, 그죠? 여기 뭐죠? 완성, 매출. 그 지금 뭐죠? 제조, 기초 제공품, 단기 투입. 아, 여기 이제 제조 투입. 투입하면 제조 수량 나오겠죠? 그죠? 일단 요 한번 대입해 볼게요. 기초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기초 수량 200개죠. 200개고, 기초선은 200개네, 그죠? 200개고, 그 다음에 투입 제로가, 투입이 몇 개 했습니까? 완성이 900개죠. 아, 이게 나왔네. 완성이 900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개고, 완성이, 단위당 원가가 250원이다 그랬고, 250원이면은 이게 얼마죠? 22만 5천 원 되겠네. 자, 지금 현재 기말 수량이 400개다, 그죠? 여기 400개니까, 400개. 지금 기초가, 요래고 할 게 아니고, 요래고 금액을 구해볼게요. 금액으로. 수량이 여기서 금액하고, 이게 기초가 얼마죠? 4만 원이잖아, 그죠? 일단은 4만 원이 요거니까. 단기 투입 원가가 요 26만 원이죠. 그럼 900개 요게 나오니까 이게 30만 원이잖아. 그죠? 그 기말이 요게 나와버리죠. 75,000 나오네.
기말 이렇게. 요거 우리가 환산할 수 있어야 되죠. 기초, 단기. 요게, 요걸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합계에서 요때는 요거 나오죠. 그죠? 여기 75,000원. 이걸 구할 수 있으면은 이거 구하는 거야, 뭐. 그죠? 대입하면 되죠. 알겠죠? 그죠? 그래, 아래에다가 대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완성도 물었으니까, 기말수 지금 400개잖아. 그죠? 400개에, 여기 지금 400개라 그랬으니까, 400개 완성도가 만약에 그게 지금 정답이 5번인데 75%다. 그죠? 그럼 이게 300개잖아. 900개, 요거 보세요. 900개에다가 300개에다가 300개 하니까 1200개 4분의 1 되어버리잖아. 요거 30만 원 4분의 1 하면 요거 딱 떨어지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좀 되죠. 그죠? 이 정도 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죠? 크게 쉽진 않죠. 그죠? 이렇게. 작년 시험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원가 관리회계에서 작년 문제는 우리 평균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예, 뭐, 일단, 풀어봤습니다. 작년에 기출 문제, 예.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가는 지난 시간에 풀었고, 예, 저기, 이제 414쪽에 와서, 예, 그거 보시면은, 차이죠, 그죠? 능률 차이다. 노무비의 능률 차이, 시간 차이니까, 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시간, 임신의 임률, 표준 임률,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다가 지금 뭐로 가라 그랬습니까? 실제 시간 요거 구해봐라 그랬네, 그죠? 그러면은, 자, 대입해볼게요. 요, 시간 차이가 얼마나 왔습니까? 3,000은 분리다. 3,000은 분리한 차이인데, 표준 시간. 표준 시간이 몇 시간이죠? 5,000시간 주어졌고, 요거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요거, 표준료 주어졌네. 그죠? 얼마죠? 7.5죠? 나왔잖아. 그러면은, 요 금액에서, 그죠? 요 7.5가 나왔으니까, 요 3,000원 나누기 요거 하니까 400 나오죠. 요거 차이가 400이라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요거보다 400이 클 수도 있고 400이 적을 수 있잖아. 요게 불리하다는 거는 실제가 크다. 그죠? 여기 커야 불리하죠. 정답 5,400원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26번 크기 차이입니다.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판 고정제도간에 찾아보세요. 75,000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 만 개. 만 개분에 판매량 8천 개 하니까 5분의 1이죠. 얼마? 25,000원 크다. 5번. 그죠? 27번. 마찬가지다. 그죠? 똑같죠? 예. 24만원.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예. 생산량 3만 개분에 3만 개. 마이너스 판매량. 그죠? 25,000 개다. 4만. 크다. 그죠? 다음, 28번. 예. 손익분기점 매출이 50만원, 공원이 40%다. 그죠? 매출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손익 매출액 주어졌죠. 그죠? 1Q. 1Q는 공원이익률이 고정비 40%니까 4520 20만원이다. 그죠? 20만원 고정비 플러스. 그 변동비는 60%죠? 0.6Q. 목표이익이 얼마? 20만원이죠. 이거 다 구하면 되잖아. Q 값은 40만원 나누기 0.4니까 100만원 나오겠네. 그죠? 2번 답. 다음에 몇 개를 팔 PQ입니다. 그죠? 2000Q는 고정비가 얼마죠? 150만원. 플러스 변동비는 1600이죠. 1600Q. 목표액은 얼마죠? 150만원 아니고 80만원. 이거 식을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이건 답이 얼마? 230만원. Q 값은 230만원 나누기 400 나오잖아. 그죠? 5750.
다음 30번. 예. 손익 분기점 매수는 1000개고 변동비가 2000원, 고정이 8000원이다. 1001번째 판매된 재본 순이익이 얼마나 공헌하는가 물었죠. 그죠? 우리가 공헌이익과 손익 분기점일 때는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같다 그랬죠.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그럼 공헌이익이 8000원이다. 그죠? 8000원일 때 1000개 팔았을 때 8000원이면 한 개 증가한다면 8원 되잖아. 그죠? 8원. 예. 다음 31번. 안전환기율입니다. 안전환기율. 안전환기율을 하는 건 우리가 매출액 분해, 그죠?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매출액이 얼마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분해. 200만 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되잖아. 요거 구하면 되죠. 그죠? 손익분기점. 예,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구하가면은 1Q는 고정비 얼마? 16만 원이잖아. 플러스, 그죠? 변동비. 우리가 변동비, 공헌이익률이 20%니까 변동비는 80%잖아. 0.8Q. 요게 손익분기점이잖아. Q가 얼마? 80만 원이죠. 그죠? 이 업무의 120만 60%. 예. 그 다음에 32번. 자, 이 문제는 자가 제조하는 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임대하는 게 유리하냐, 이것입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외부 구입한다면은, 외부 구입 경우에는 5,000개, 550원에 납품한다 그랬으니까 5,000개에다가 550원이니까 275만 원 수입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자가 제조한다, 그죠? 요거 하고 자가 제조 내가 만든다면은 5,000개 만든다, 그죠? 원가가 350원 치죠. 얼마? 175만에다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 단순 비교하면은 요게 유리하잖아, 그죠? 유리한데, 유리하게 되면은 또 뭐가 생깁니까? 연간 60만원 임대료 수익이죠, 그죠? 임대료 60만원 생기고, 또, 한 개당 100원만큼, 감소된다 그러죠. 한 개당 100원이니까 5,000개니까 50만원이죠. 이거 다 하면 얼마죠? 이러면 115만원 하고 285만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만드는 데는 이 돈도 가고 외부에서 구입하면 이 돈도 가는, 이게 유리하잖아. 외부 구입할 때 10만원 유리하다 이래야 되죠. 외부 구입시가 10만원 유리하다, 그죠? 다음에 33번 한번 볼까요? 기말 제품 재고의 얼마, 전부와, 예, 변동입니다. 기말 제품.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와 직접에서, 전부 직접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죠? 거기 보니까, 예, 지금 현재 기말 제품 물어봤다, 그죠? 기말 제품. 그럼, 기말에, 이게 얼마고 묻잖아요, 이거. 기말.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만 개 만들어서 8층에 팔았으니까 2층에 남아있죠. 기말이, 그죠? 기말이 2층에 남아있는데, 요 2,000개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일 때는 다 돼야 되니까, 단가 얼마? 50원이냐? 그죠? 단가 50원 맞죠? 다 담아 50원. 얼마? 10만원이고. 되고. 직접일 때는 우리가, 예, 직접일, 아, 요 10만원 고정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고정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20만원 들어가겠네. 고정비, 그죠?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얼마죠? 자, 다시 기말이, 다시 볼게요. 수량은 2,000개다, 그죠? 2,000개가 남아있고, 단가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예. 전부일 때는, 우리 이렇게잖아. 직접 재료비,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거 다 하면 전부. 여기까지 하면 직접이잖아. 그러면 지금 재료비 단가가 22원이고, 노무비 단가가 10, 노무비 아니죠. 가공비라 그랬으니까, 예, 노무비가 아니다, 그죠? 총 고정비가, 이게 나왔네요. 고정비가 11만이면 만 개니까 11회이죠. 만 개니까, 11회이고, 요게 10판회이라 이 말이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하면 전부잖아. 그 얼마? 51원. 이래 되죠.
맞습니까? 맞네, 그죠? 예. 51원. 아, 맞죠, 그죠? 10만 2천 원. 맞고. 점, 직접은 요거니까. 45이니까 얼마, 8만 원 오겠네. 예, 예, 다이. 고, 답, 체킹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예, 2번이 아니고, 그거 수정 하나 하세요. 3번 답입니다, 3번. 예, 그거 수정해서 3번. 아시겠죠, 그죠? 3번. 다음에 34번 문제. 요거는 차이 분석이네. 자, 문제 보세요. 시간 차이, 능률 차이는 유리한, 얼마 유리하냐 물어봤네, 그죠? 노무비에서. 그러면 노무비는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가 있잖아. 여기 능률 차이잖아, 그죠? 여기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요거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되죠. 곱하기, 여기는 시간, 여기는 뭐죠? 임률이죠. 실표, 실표니까 실제 표준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요거 묻죠, 그죠? 요거 물어봤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보세요. 2100개를 생산했다. 논문원가는 4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게, 실제 임료는 1000원이다. 요게 1000원. 네, 이래죠, 그죠? 실제 임료는 1000원이라 그랬고, 시간당 표준 임료는 900원이다. 요게 900원이네. 예. 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졌죠? 제품 단위당 표준 노무 시간 2시간이다. 2시간. 그러면은 2100개를 생산했는데 2000 두 개 표준 시간 2시간 들어갔으니까 4200시간이네. 그죠? 여기 4200시간 들어갔네. 4200시간이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선 지금 아예 못 구하겠네. 그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표준 노무 시간이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2100개를 생산하는데 표준시간 하나에 2시간 들어갔으니까 4200시간이고 4200시간 들어갔고 그죠? 실제 임료는 1000원이고 실제 1000원이고 들어갔고 실제 임료는 들어갔고 표준 임료는 900원이고 그죠? 900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노무 원가가 400만 원, 시중이 1000원, 실제 이 시간당 임률이잖아요. 시간당에 1000원씩 들어가니까 실제 시간은 4000시간이죠. 이게 나왔다, 그죠? 예.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얼마? 200이죠? 250원, 18만 원. 실제가 작으니까 유리. 그죠? 정답 4번이겠네, 그죠? 예. 35번, 이익의 차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차이 물었으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 1600원이잖아. 곱하기 생산판이니까 생산량 100개, 분해 100개,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얼마? 80. 응? 이게 지금 생산량 분해 80, 100분의, 100분의 25분의 1, 320 나오네. 그죠? 1번 답이고. 그 다음. 36번. 판매량 몇 개고 물었네, 그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400원이다 물었네. 400Q는 고정비가 6,000원이고, 그 다음 변동비가 300Q. 예,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 2만원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Q 값은 26,000원 나누기 100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 2260 나오겠네. 그죠? 37번.
예산 고은이 계산당한 것 같다. 최대 세는 1000개다. 그죠? 신규 고객이 30원에 500단을 구입하겠다는 제의했다.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자, 그거 보니까, 예, 우리가 500단이, 그죠? 예, 그거 보면 이제 500단을 구입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500단위를 구입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보면은, 500단위에 지금 예, 30원씩이다. 그죠? 판매 가격은 40원이잖아. 그죠? 500개인데, 지금 현재, 그거 보면은 지금, 500개입니다. 그죠? 단위당 30원에 판다 그랬잖아. 그죠? 30원이면은 15,000원이죠. 그죠? 30원에 팔면 15,000원에 팔 수 있다. 그죠? 예. 그래, 지금 변동, 우리 교재를 보세요. 변동비, 이 변동 원가가 12,000원이잖아. 그럼 얼마, 결국 3,000원 이익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38번 보세요. 농업의 능률 차이다. 그죠? 능률 차이라는 거는 시간 차이잖아. 시간 차이. 시간 차이가 능률 차이니까, 자,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곱하기 임률이죠. 표준 임률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예, 여기 능률 차이.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대입하니까, 지금 문제에서, 실제 노무 원가는 13만이다. 노무 시간은 130시간이다 그랬네. 그죠? 표준 시간은 단위당 8시간이잖아. 그죠? 문제에서 보세요. 15단위를 생산했는데 8시간씩 들어가. 한 개다 8시간이 120시간이잖아. 그리고 이거 표준이 주어졌네. 900 주어졌네.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 10이네. 909,000. 실제가 크니까 뭐죠? 분리. 그 분리한 차이가 9,000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또, 그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